이와 같은 유통 과정을 통해 상승된 배추 가격은 재배 원가 대비 몇 퍼센트인가? 재배 원가 대비 체크해 주시고요. 제가 이 교재에 있는 해설을 한번 띄워 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. 그래, 이걸 곱셈을 해야 돼. 그죠? 그랬더니 1.5246 나왔대. 자, 1 빼고 곱하기 100 하니까 52.46, 즉 약 52%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저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을까요?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풀리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,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. 자, 이게 신원 꿀팁이라는 건데요. 자, T1, T2, T3 이렇게 있을 때 요 사이의 변화율을 각각 B%, C%라고 놓고요. 그럼 요 전체의 변화율을 A%라고 놓으면 A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. B와 C를 더하신 다음에요. 그걸 곱한 거를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그 위에 식 있잖아요. 이거를 정리하면 나오는 거야. 그 위에 식은 자, B% 변했대요. 그럼 배율로 치면 두 자리 앞으로 땡기고 1 더하라고 그랬죠? 두 자리 앞으로 땡긴다는 의미는 0.01을 곱한다는 이야기예요. 또는 100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배수로 1 플러스 0.01B, C%는 배수로 1 플러스 0.01C가 되겠죠. 그래서 각각의 배수로 취해가지고 곱해. 그 상태에서 1을 빼고 100을 곱하면 되겠죠? 그러니까 위의 논리인데 이거를 결국 정리하면요. 결국 요것만 남아요. B 더하기 C 더하기 100분의 BC. 그러니까 요것만 남는다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변화율. 아까 이익률인데 실제적인 여기서 이제 변화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. 띄워봅시다. 자, 5, 10, 10, 20 이렇게 네 개였잖아요. 그럼 이걸 적당히 두 개씩 일단 묶어요. 두 개씩 묶어봅시다. 그냥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 할게요. 뭐 어떤 사람은 가운데 두 개, 양 사이드 두 개 이렇게 묶으셔도 상관없어요.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. 자,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은 거를 각각 이 공식에서 BC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거를 B, 이거를 C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BC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A에 대한 식은 어떻게? 일단 두 개 더해요. C5에 두 개 곱한 거 나누기 100. 그러니까 0.5. 그래서 여기서 15.5가 나오겠죠. 이해되셨어요? 그 다음 여기서는 두 개 더해. 30에다가 두 개 곱한 거 나누기 100. 해서 2가 붙겠죠. 그래서 32가 A가 되겠죠. 이해 되세요?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각각 15.5와 32라고 이제 됐어요. 계산이. 자,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번 더 해주면 돼. 얘를 다시 이제 B라고 놓고, 얘를 다시 C라고 놓고, A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.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15.5와 32 더하고,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서 나누기 100 하는 거니까요. 두 개를 곱해서 나누기 100 한다는 이야기는 각각 소수점을 한 자리씩 땡긴 상태에서 곱하는 거랑 똑같죠. 그래서 대략 1.5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. 1.5 곱하기 3. 그거보다 조금 크겠죠. 그래서 그게 약 4.5인데 이거보다 조금 크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만 계산합니다. 계산하면 52가 나와요. 따라서 52보다 조금 큰 수, 약 52에서 정확히는 얘가 52.46이 나왔겠죠. 정확히는. 따라서 이 정도만 해도 답을 찾는 데는 충분하다.